안녕하세요. 고달반입니다. 지금부터 7월 2일 7월 3일 금요일 생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에서 금요일 날 생방송이 그런 것처럼 처음에 군단의 심장, 이 아닌 공허의 유산, 스타크래프트2, 초보의 몸부림, 클로즈 베타 플레이를 하게 될 거고요. 끝나고 나서 이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싶은데 눈길 게임 보기와 같은 정식 소개 영상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생방송을 통해서 그냥 함께 또 배워보는, 아직 제대로 게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두 번째 작품 스타 룰러라는 게임 선정이 되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요새 생방송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 히로즈 오브 더 스톰 플레이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방송 뭐 사실 그렇게 좀 빨리 시작을 할까 했는데 그렇게 빨리 시작되진 못했지만은 한 가지 왜 이걸 생각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도움말을 들어가게 되면은 게임의 유닛들이 쫙 다 등장을 하고 공허의 유산에서는 제가 뭐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설마 아니겠지 안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공허의 유산에 지금 현재 수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기능과 능력과 유닛들을 다 그냥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종족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배워보려고 하는 거 앞서서 이전에 먼저 이거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공허의 유산의 유닛들을 알아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현재 프로토스 유닛부터 들어가는 거는 지금 순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테란부터 들어가면서 제가 놓쳤거나 너무 빠르게 넘어갔던 거, 흥미로운 거,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죠. 특별한 거 없고 영상은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민재님 한 분이 들어와 계신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면 민재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생방송으로 이제 시청하고 계신 만큼이나 마이크 음량, 게임 소리 어느 쪽으로든 간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쪽이 너무 크거나 작다면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때 제가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수정을 해보려고 하겠고요. 과감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감 없이. 사신에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 KD8G래 짧은 시간차를 두고 폭발할 주인에게 10의 피해를 주고 밀쳐냅니다. 이름은 살펴볼 시간이 없었죠. 제가 이전에는 KD8G래 불곰 달라진 거 역시 없어 보이고요. 뭐 이런 스탯 같은 게 달라졌다면은 제가 절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이제 유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유닛들은 추가해 놨는데 도움말에는 아직 능력들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EMP 탄환이라고. 이제 EMP 탄환 원래 있었지. 저격이 없어진 거죠. 네. 없어져 버린 능력, 나중에 추가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어 감소시키는 포탑 세우는 능력은 어떤지 정확히 지금 파악 못 하더라도, 정조준하여 25, 사이오닉 상대로 50의 피해를 줍니다. 방어력은 무시합니다. 이런 능력이었죠. 이런 능력이었어요. 오케이. 화염차도 특별히 다른 거 눈에 띄고 있지 않고요. 지뢰는 그냥 미사일 발사한다는 얘기고 막 태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나? 설명해 아예? 그렇지는 않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론 목표물 고정 14초에 걸쳐 540의 피해 이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고 사거리 바깥으로 나가면 취소 취소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딜레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나오지 않는군요. 한번 걸고 나서 바로 또 걸 수가 없는 능력인데 몇 초 지나야 다시 사용 가능한지 이런 거는 없네. 지금 설명들조차도 참 부족하다라는 이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추가된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써놨는데 그것들조차도 뭔가 베타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설명들도 어떻게 많이들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봤고 반감하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것 또한 뭐 특이한 게 있다면은
다음번에 언급하기로 하고 그것까진 들어가진 말죠. 행성 요새, 그러니까 배틀크루저 전술 차원 도약 4초 후에 대상 위치로 순간이동, 순간이동 중에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시야 확보가 필요 없음. What? 시야 확보가 필요 없다고? 제가 예전에 이거 쓰려고 할 때 막 스캔 날린 다음에 간다만다를, 물론 이젠 어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갔다가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장소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 그렇구나. 예, 국지 방어기 미사일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 저그, 사실 이제 오늘 플레이하게 될 것과 연관 지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자. 애벌레 특별히 다른 거 안 보이고 저글링 없고요. 냉독 바퀴, 이제 바퀴가 이제 특수한 걸 텐데 괴멸충 부식성 담즙을 사용할 수 있다. 원거리 폭격 유닛 잠복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고, 잠복 진화는 뭐 거기서 거기고, 저 괴멸충 또한 잠복을 할 수는 있어요. 이동은 못하지만 이동할 수 있으면은 얘기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부식성 담즙, 적중한 모든 유닛에게 60의 피해를 줍니다. 폭격 유닛이라고 따지는 스타크래프트 애들 중에서 원거리 공격 중에서 예 CG탱크만 범위 계열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나머지 애들은 범위 공격했을 때 전범위에 똑같은 데미지를 입히죠. 사이오닉 스톰 이거 또 뭐가 있지? 예 테란 공격들은 대체로 범위 공격들이 주 공격하는 애들과 옆에 있는 애들이 데미지 다른데, 저그와 프로토스들은 다 똑같, 뭐 제가 지금 일괄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기억하고 있는 바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히드랄리스크 공격 속도가 빨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있는 바는 없고, 이동 속도 25, 점막 밖에서, 그 다음 영구적으로 공격 사거리 플러스 1, 이것도 항상 있었던 거고요. 이제 가시지요. 지상 유닛 공격 가능, 잠복해야 공격 가능. 잠복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었죠. 아니야. 군단 숙주는 잠복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었어요. 가시지옥은 어떤지 모르겠네. 예전에는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도 잠복 능력에 대한 들어가는 유닛들이 있었죠. 그게 가시지옥이었죠. 처음에 나왔을 때. 모르겠네.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으면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워낙 저그 유닛들 다 살펴볼 수가 있어서 생소한 거는 거의 없는데, 기생폭탄 공중 유닛에게 7초에 걸쳐 90피해,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느껴졌었는데 테란으로 플레이했을 때 아닌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타락기가 새롭게 생긴 게 있다라고 지난번 영상 방송을 끝낼 때 댓글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오늘 타락기 어떻게든 뽑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역시 이거 도움말 지금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는 거를 한두 개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부식액 분사가 데미지를 준다라는 걸로 변경되었군요. 예전에도 있었죠. 이름은 똑같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를 걸리게 만들었으면 공격 속도가 낮아지거나 방어력이 낮아지거나 그런 거였어요. 체력을 떨어뜨리는 능력은 절대 아니었는데 지금 설명을 보니까 체력을 예 체력을 떨어뜨리네요. 오케이 잠시만. 그러니까 설명들이 지금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처음 4.3초 동안 7의 피해를 주고 그 뒤로는 35초의 피해를 초당 35의 피해를 준다. 건물만 대상으로, 뭐 건물이 터질 때까지 영구적일 리가 없겠죠. 한번 찍어둔 다음에 예 무조건 터져버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몇 초까지 데미지를 준다는지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사이클론 같이 그냥 몇 초당 총 피해를 얼마나 주는지라고 설명을 하는 게 있는가 반면 이건 그냥 초당만 말하고 있고, 둘 다 얘기할 거면 둘 다 하고 한쪽으로 할 거면은 통일을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 도움말 자체가 지금 많이 수정이 필요하네요. 얘기를 들어보고 있으니까. 군단 숙주에서 특별히 워우. 군단 숙주가 지금 잠복 이동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지난번에
한 마리 만들었었는데 이동을 했었나? 이것도 알아보려고 하죠. 뭐지? 물론 이제 비행식충이 있다는 것도 이상한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나? 보자. 감염충. 뭐 잠복 이동 원래 가능했죠.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업그레이드 필요 없었죠. 감염충은 잠복만 업그레이드 있으면 되었어요. 그 이상 다른 거 없고 울트라 리스크 방어를 업그레이드 말고는 예, 나머지는 똑같은 것 같고요. 또 잠복은 잠복이고 무리군주 똑같고 이제 태우는 거 업그레이드 개별적인 유닛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오염 건물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 감시군주 여왕 똑같고 지금 궁금한 건 테크트리를 봐야 되겠어요. 저그 기술 계통도 업그레이드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안 나왔었나? 기술 계통도에서 아쉽게도 업그레이드는 안 나오는군요. 예, 아마 무슨 캠페인의 자료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 식충이 막 비행식충으로 변신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캠페인에나 있었던 내용인데 공허의 유산에 추가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알았을 거예요. 예, 오늘 초반에 이거 얘기를 많이 할 거라서 좀 들어갈까 했는데 빠르게 좀 길어지고 있지만은 마지막 프로토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죠. 정말 눈에 띄게 다른 것만 아니다. 프로토스 하게 되었을 때 어차피 지금 살펴보면 잊어버릴 거예요. 프로토스 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알아봅시다. 그때까지는 그냥 상대했을 때 간접적으로 배워보는 걸로 만족하고 오늘은 이젠 저그 플레이 들어가죠. 제 귀에 게임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데 보자 좀 다시 낮춰보자. 예, 공허의 유산 지금 클로즈 베타이고 뭐 한 종족을 열심히 연습한다라는 거는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일 테니까 다들 무작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걸려든 경기들의 한 70-80%가 60% 정말 낮게 잡아도 이제 60%는 무작위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영상 잘 나오고 있고 뭐 가리고 있는 거 없고 뚜뚜뚜 좋아요. 아, 첫 번째 이후로는 대군주인데 뭐 그러려니 하죠. 제가 이제 적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아까 언급했던 유닛들도 알아보는 건 알아보는 거고 지금 대군주 일꾼 3마리 안 만들고 바로 확장도 괜찮은데 뭐 대군주 먼저 만든 김에 일단 이렇게 해두고 그 뭐지? 새로운 유닛들, 새로운 능력들 알아볼 거면서도 지난번에 이제는 필요한 만큼 워낙 많이 알아보긴 알아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엔 지금 방해를 하려고 할 거군요.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방해하려고 하시지 않았네요. 여기에 딱 일꾼 남아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혹시라도 얍 좋은 선택이었어요. 제가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오케이. 지금은 보자. 여기다 찍어주고 이제 군주가 필요하네요. 안 그러면은 여왕이 군주 아니다. 여왕 먼저 만들어도 되겠다. 저런. 예, 흐름이 완전 뭐 깨질만한 흐름이 애초부터 자. 여왕도 포기하고 그냥 일단 저글링 바로
그다음에 여기쯤에 숨고. 와, 나 지금 잘못. Damn. 오늘 예 초반에 몸풀기 경기 역시 첫 번째 경기 평상시보다 더 큰 몸풀기 경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 아니라는 거 알았고 상대방 프로토스 했으니까 대군주 좀 더 과감하게 기지 안쪽으로 들여보내도 되고 마린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죽이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아 하려고 했던 얘기가 예 저그의 전술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해보려고 하죠. 유닛 새로운 걸 알아본다는 거는 지난번에 좀 만족스러울 만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그 워 오케이 예 지금 잠깐 정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예 타이밍 저거 그냥 취소하는 게 나은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저글링 지금 4마리 내려오는 걸로 저거 그냥 때리려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바퀴로 갈 거냐 그러니까 초반 견제 전략으로 그냥 저글링 엄청 많이 뽑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빠르게 지금 초반에 한 8마리 정도만 뽑아서 견제를 하고 바퀴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괴멸충 등등으로 이제는 중반전과 후반전을 대비할 거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 지금 연습을 하고 싶은 건 이번 경기에서 연습하고 싶은 건 초반에 저글링으로 예 지금 특별히 저글링 뽑으면 안 된다라는 느낌 또한 지금 어디에도 드러나고 있지 않고 저글링 맹독 뮤탈 예, 이 스타일로 일단은 가보죠. 아주 전형적인 예 전형적인 그 저그 플레이로 가봅시다. 아 저글링 있다는 거를 지금 숨기고 싶은데 지금 곳곳에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뭔가 뭐지 예 특이한 형상을 취하고 있네요. 오케이 너희들 그냥 빨리 내려가자. 그리고 예 돈을 지금 엄청 견제하는 거에 소모를 하시면서 결코 예 유리한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기지 하나로 그냥 끝내기 같은 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전술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될 거고 자 여기는 그냥 예 완전히 방어를 하시겠다. 그 저를 빠르게 찾아내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저의 바로 아래쪽에 계실 걸로 예상을 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 대분주 이렇게 하나 더 그냥 일단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예 돈을 저쪽에 만 나이스 오 노 너무 예 오케이 그 어떻게 싸우시려고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아, 가스 지금 막는 거 중요하고요. 상대방이 지금 공중 쪽으로 가시겠다 한다면 가스 수거를 막는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게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상대방 일꾼이 과감하게 저를 공격하려고 하게 만드는 게 저에게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잠깐 이 시간 동안 빠르게 이걸 좀 해주고 오케이 예언자 하나 나왔는데 예언자 하나 나온 걸로는 안 되죠. 나이스 지금 초반 좋았어 잘 됐어요. 저의 경제적 여건이라면 그냥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원한다면 예 찍고 10대 3 일꾼 더 추가 예, 건물 다 그냥 초토화 시키려고 하죠. 일단 일꾼이래요. 저글링 한 두세 마리 정도는 나와가지고 막아주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저글링 압수 네 초반에 견제를 하시기 위해서 소모하신 미네랄이 적어도 한 500 정도 그거를 할 동안 제가 어떤 반대급부로서 소모하는 미네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저글링을 끌어모을 때 일꾼 피해 없었고 그 다음에
저글링 또한 사실 하나도 죽지 않았죠. 초반에 8마리 끌어모았던 게 8마리가 안 생기고 4마리가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일꾼들 계속 돌아다니게 만들면서 시간을 끌 수 있었겠지만은 일꾼과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안 모였기 때문에 제가 정신 조금이라도 뭐 놓치는 사이에 분명히 놓쳤을 텐데 다 죽였겠죠. 그러면 이 자원 계속 수집하고 있고 생존이 보장됐을 테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 제가 초반에 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전개가 이루어졌지만은 제가 초반에 이겼을 전개의 가능성은 제가 효과적으로 저글링들이 안 살아남기 때문에 제가 뭐 잘해서 살아남은 건 아니었지만 운 좋게 계속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피해 없이 상대방을 사실 가장 큰 실수는 네 방금 경기에서 딱 하나 그 상대방이 했던 실수 하나로 인해서 제가 승리했어요. 뭐 큰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큰 실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쉬운 그런 전개였을 뿐인데 입구를 그냥 막지 않았다는 게 제가 이제는 내려온다는 거 저글링이 모이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입구를 그냥 대놓고 막거나 아니면은 이미 질럿 한 마리가 그런 식으로 입구를 막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었으면 광자포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보였으니까 그랬으면은 바로 그냥 중반전까지는 서로가 어떻게 버틸려고 하는 건데 아니다 제가 맹독충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긴 했으니까 뭐 전개는 달라졌겠지만은 어떻게 됐을 입구를 막았다고 해서 확실하게 다르게 돌아가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경우에는 좋아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제대로 대군주 다음번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일꾼 뽑고 너는 이제 대각선 이제 맵이 커요. 맵이 크기 때문에 1차 확장은 거의 필수인 맵이겠고 오케이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전인님께서 들어오셨는데요. 몇 시까지 방송할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오늘도 제 평상시 방송처럼 길면은 3시간 짧으면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려고 할 거고요. 아 내려보냈어야지 바보같이 오케이 다행이다. 타이밍 그렇게까지 어긋나지 않겠다. 딱이겠다. 그렇고요. 나중에 민재님께서 스타크래프트 모드들도 보여주셨으면 한다라고 적어주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네 공허의 유산이 나올 때까지 초보의 문분이 쭉 이어질 건데 그 사이에 군단의 심장 모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환한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허의 유산이 나오게 된다면은 캠페인을 쭉 플레이할 거고요. 캠페인이 이제 끝나게 된다면은 스타크래프트 공허의 유산을 계속해서 제가 다룰 거기 때문에 그 다루는 사이에 모드를 플레이하고 함께하는 몸부림이나 함께하는 그 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리플레이 파일도 가능할 것이고 모드가 이제는 적지 않게 다뤄지게 될 겁니다. 아 카본 모드 예 지금 카본 애니메이션 스타크래프트를 조금이라도 게임 외적으로 살펴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알고 계신 유명한 그 유튜브 채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굉장히 괜찮은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귀여운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스타크래프트의 그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채널인데 그곳에서 이제는 그 스타일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게임 내에 적용하고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고 있죠. 주말마다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직접 그 모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방송으로 말이죠. 이렇게 만들고 있어. 저그의 대군주 속도를 제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 예스. 먼저 점막부터 찍자. 예, 그것이 나오게 된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예외적으로 군단의 심장 쪽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식으로 이제 나오면요. 아, 오케이. 돈 엄청 많아. 뭐가 어디서 왜 이렇게 넘쳐나는 거지?
뭔가 제가 지금 예, 왜 돈이 이렇게 남는지 모르겠네요. 이 속도대로 했으면은 지금 네, 모르겠다. 3차 확장까지 가버려 그냥. 상대방 어디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상대방도 정찰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대군주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구나. 지금 상대방 무슨 종족이었죠? 프로토스. 오케이. 이렇게 지금 저글링 발업이 완료되었는데 프로토스 상대로 이렇게 일단 똑같이 한번 압박을 해보자. 오! 허상이 아니네요. 또 공중 쪽으로 투자를 적지 않게 이미 하셨네. 일단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 뭐냐 예언자가 튀어나올 수 있고 예언자는 튀어나오지 않아도 피닉스를 불사조를 적지 않은 숫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걸로도 굉장히 귀찮아질 수가 있으니 얼른 이렇게 그냥 방어망 뽑고. 아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 다 위험하다. 땡. 오케이 이동속도 향상시켜야 되겠다. 오케이 그냥 오케이 상대방이 사도 두 마리로 충분하다 싶을 타이밍에 제가 만약에 방금 전에 뽑혀나간 애벌레드를 여왕 주입으로 뽑혀졌을 애벌레드를 일꾼 뽑는데 썼으면은 방금 졌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저의 엉망진창 그 컨트롤을 감안한다면은 넙넙넙넙넙 두 번째 녀석 이게 아니야. 그 아직까지 상대방 아 여기 어딘지 알게 되었구나. 내려가자. 점막 전파 잊지 말고요. 일꾼 생산 좀 넣고 이동 속도 향상. 대군주 한 4개 보내가지고 한번 그냥 과감하게 안으로 드랍을 해볼까요? 이 어맨이 추가가 된 부분인데 그냥 새롭게 추가된 애들 내려오게 만들고 지금 상대방 이미 공중윤이 뽑았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뮤탈 가고 있는데 불사조 하나 이미 뽑았으니까 언제든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오케이 지금 얼른 저글링이 뽑아져 나와서 다행히도 여왕 한 명 대 사도 한 명이라면은 밀리진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제발 제가 지금 너희들은 여기 있고 후 다행이다 잡았어요. 그리고 이 일꾼들 막 강제 공격하시려고 했으면 굉장히 번거로웠을 텐데 다행히도 그러지 않으셨고 자 일꾼 방금 시프트 1 취소 시프트 1 세 마리 꽂고 점막 그만 바로 아직도 멀었네. 오케이 네 계속 사도를 뽑고 계시는데 아 이거 땜 일꾼 숫자 역시 너무 적죠 지금. 오케이 뚫었지만은 그 상대방 저거 생산을 취소시켰지만은 그 이상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으니까 빠져나오고 가스가 많이 모자른데 여기 애들 많지. 정보가 부족하다. 정보가 대군주 여기 근처에 있는 한 명 있죠. 내려와 앞에 있는 건물들 부순다는 게 왠지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상대방 지금 기지 하나 두 개인 거 알고 있고 계속해서 병력 모이는 거 막고 생산시설들 파괴하고 견제를 통해서 정보도 알고 막 이런 게 제 실력으로는 가장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저것들 없애버리면 좋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좀 사도들이 저글링들은 낭비니까 그냥 돌아가라 하고 하지만 뮤탈리스크가 계속해서 상대방 견제하면 되겠고 사실 일꾼 그냥 때리러 가는 게 지금 훨씬 나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지금 확장을 아예 선택 오우 노 아 뮤탈리스크 바로 견제 이때야말로 타락기 좋아요. 아 근데 가스가 부족하네.
돈 많죠? 확장 하나 더. 점막 미리 위쪽으로 올리고. 예, 저그. 물론 이제 다른 종족도 특별히 다른 건 아니지만 그냥 왠지 느낌으론 저그가 제일 정신없는 것 같아요. 예, 불사조 저렇게 많이 뽑아서 준비를 하실 줄은 몰랐네요. 저의 예상 두려움이 딱 예, 맞아 떨어졌네요. 오, 타락기 있는 거 모아야지. 예, 맞아 떨어질 줄이야. 오케이. 가스 너무 오래 끌었다. 가스 수집을 너무 길게 걸린다. 워. 사실 저 정도로 끌어모을 동안 내려가자. 타락기 계속 모여라. 확장하지 멀었네. 오케이, 지금 오션 맹독충들 다 잡을 만큼 숫자가 조합이 지금 제가 적절하지 않았어요. 아, 다행히 다 잡히진 않았구나. 오케이, 지금 묘한 이런 조합을 사용하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네. 오케이, 과감하게 가지마. 일단 저 지금 나와있는 맹독충 정도는 나오고 미네랄 다 써서. Nope, nope. 아, 그치, 타락기 싸우고 있어. 때리고 있어. 타락기 지금 이제 상대방의 시간 너무, 예. 사실 그냥 불사조가 공중 지배권을 갖고 있을 때 그냥 한 번에 끌고 오셨으면은 게임 오버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타락기가 nope, 저 기다릴까 했는데 그냥 들어가 버렸네. 멍청한 컨트롤이. 네, 사도를 이길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바퀴로 업그레이드를 갔어야 되는데 타르키 뽑는다고 딴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져. 오케이, 이거 하나 하면은 뭔가 얻어갈 수가 있어요. 스킬을 쓰는 게 제한 시간이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처음에 7초 데미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계속 폭격을 하는. 하, 다 같이 못하니? 아, 다 같이 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복해가지고 이제 일단 질질. 타락기가 건물 부수는데 특화되어 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는 딜레이 시간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마나를 소모하는 것도 아니었고, 마나가 있는 생명체가 아니죠. 건물 공격의 특화. 물론 이제 타락기 자체가 이제는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을 동안에는 무력화된다는 건 주의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타락기가. 그러고 보니까 예, 팬턴님 반갑습니다. 괴멸충 바퀴 진화를 한 거를 한번 써주세요. 적어주셨네요. 괴멸충을 보고 싶다고 하신 것 같고요. 예, 지금 저글링을 뽑기 시작하면은 공허의 유산에 대해서 완전히 생소하신 분이 아닌 이상, 그리고 사실 저글링을 뽑든 말든 간에 상대방이 먼저 뽑기 시작하길 좋아하는 게, 프로토스를 만나게 되면은 사도가 돼요. 그 상대방 일꾼 잡을 때 견제를 할 수가 있고, 생체 유닛이 모인다 하면은 계속해서 그걸 끌어 모아가지고 공격을 가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걸로 제가 진 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테란으로 플레이할 때 저그는 조금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저글링 뽑기 시작하면은 사도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맹독충 경제적으로 막 두 배 이상 좋아가지고 맹독충으로 완전 뒤덮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은 애초부터 그냥 비효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뒤덮을 수 있는 게 비효율적으로 싸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초반에 확장조차 안 가고서 저글링으로 견제를 해야 되겠다. 또는 첫 번째 경기처럼 상대방이 저를 견제한다고 방어를 좀 무시하고 성장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제가 저글링을 뽑는 게 충분히 어떤 유용한 시간이 중반전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면은 저글링 전술은 현재 제 상황에서는 포기를 하도록 하죠.
네, 바로 이제 바퀴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대군주 깜빡하고 일군 두 마리 생산해버렸네. 애월레 남는 걸 감안하면 사실 대군주 안 가도 되는데 오케이 대군주 가, 너 이 맵을 감안하면 대군주 가야 된다. 맵이 작죠. 1차 확장 먼저 가고 가긴 할 건데 상대방 테란이었죠. 가긴 할 건데 감안해야 되는 게 그 공격 들어올 수 있는 속도가 엄청 빠를 테니까 두 개의 기지에서 이제 빠르게 바퀴가 뽑아져 나오기 시작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200 찍어주시면 내려가고 넘쳐나면 일꾼 하나 더 생산하면 되니까 250, 280, 300 딱이다. 오케이. 맵이 작아요. 사신으로 견제할 수도 있고 화염차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일꾼 생산 포기하고 이젠 바로 연못. 저의 대군주들이 있으면 좋을 장소들을 알아보자. 일단 너 여기 1차 확장 가는지 보고 너는 여기. 그치 바퀴 갈 거라면은 가스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괴멸충 가고 싶으면은 가스가 좀 많이 필요하지.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주고 Shift 4 웨이포인트. 좀 전 여왕 뽑을 건데 지금 일꾼 하나라도 더 생산하면 여왕 두 개 동시에 생산 못하죠. 2, 2, 4 소모하니까요. 그러니까 대군지 일단 미리 뽑고 지금 먼저 여왕부터 뽑자. 여왕 가고 확장 이루어지는 것과 대군지 뽑혀져 나오는 게 타이밍이 똑같겠구나. 겁먹지 말고 그냥 바로 생산해버릴 걸 그랬어요. 오케이 상대방 일꾼이 저쪽으로 들어왔고 저글링 하나 정도 뽑아가지고 이런 거 견제해주는 건 나쁘지 않겠죠. 여왕이 튀어나올 때까지도 막아주고 예, 지금 이거 남아있는 거 매우 불안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사신 두 개 동시에 뽑는다 했을 때 하기 좋아진 전술인데 그냥 대놓고 앞에다가 벙커를 막 지어가지고 사신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좋은 전술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저글링 발업은 항상 좋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부터 과감하게 바퀴로 그냥 견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 그냥 포기해 보죠 이번엔. 오케이 지금 대군주 이제 필요한 타이밍 한 마리 올려 보내고. 둘 다 다행히 많아 있었고 오케이, 지금 확장 가스 짓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다행히도 이런 지금 3분 때 이게 좀 굉장히 공허의 유산에서 제가 아직 적응 못하고 있는 거죠. 시간대를 못 보고 있고 볼 정신이 아직까지 없었고 본다 하더라도 오케이, 화염차와 마린 방어망 괴멸충 제가 한꺼번에 쫙 한 10마리 뽑아가지고 간다면은 어쩌면 그냥 그대로 끝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케이 이번 것까지는 일단 일꾼 조금 보충하고 오케이 대군주 없어서 어차피 안 되네. 바퀴의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잠복 업그레이드. 이거 발견했었네요. 오케이 지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감시하고 점막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 시간대 상대방이 이 정도 시간대에 확장을 가버렸다. 그러면은 병력을 뽑을 수 있는 시간을 소모하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이걸로 가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험이 군단의 심장 골드 제가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할 수 있거나 최소한 느낄 수 있을 만큼. 지금은 이제 실제 시간으로 게임의 아주 빠른 속도에 맞추지 않고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고 여러모로 예 일단 쫙 뽑자. 아직도 대군주. Come on. 예, 저 시간대에 저렇게 뽑는다는 게 방어망이 얼마나 없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감이 없네요. 저글링 한 마리 과감하게 보냈던 건데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고 지금 이 정도 저를 견제하려고 하시는 단계군요. 다행히도 화염차이시고 전에 이제 바퀴 튀어나왔으니까
점막 영역 안에서는 과감하게 저를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고 이동 속도 좀 있으면 업그레이드. 자 이건 일단 일꾼. 자 이제 바퀴 더 감시군주 업그레이드 됐지. 쑥 지나가자. 신경 안 쓰시길. 굿. What? 아 저글링 내가 한 마리 저쪽을 보냈구나. 오케이. 경제 활성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산하고 계신데 이제 지금 생산력 폭발하시려고 하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오케이 지금 가야 할 때 괴멸충 있다면 CG탱크 잡기 진짜 좋아지고요. CG탱크로 바퀴 못 막죠. 이제는 괴멸충이 있는 이상 집대사 미리 해두고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 잊으면 안 되니까 가고 감시군지 있으면 좋지. 오케이 미네랄 이렇게 넘치날 땐 나 감시군주 저글링 좀 뽑아가지고 견제할 건데 생각보다 저글링 바로 이럴 때 해놨으면 좋았을 걸. 깜빡한 게 이런 문제를 만들죠. 고고고고고고 웨이포인트 그냥 대놓고 여기 찍고 애벌레 보충. 여기 늦췄네 타이밍을. 오케이 감시군주가 미 파악을 해주고 지금 안 보고 있는 예, 한 순식간에 CG탱크 잡혀버렸고 화염차 갖고는 이거 뭐 어떻게 괴멸충 뭐 하기가 어려우시죠. 90 데미지 들어가고 있고 바이킹을 뽑으셨지만은 다른 거 준비 안 해. 의료선이 있는 상태에서 CG탱크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셨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조금은 예 상성 자체가 화염차에 너무 집중하시면서 막기가 어려우셨죠. 화염 기갑병이었으면 어땠을까. 괴멸충 자체가 이제 중장갑이 아니게 되었으니까. 맞나? 지난번 패치노트가 예 괴멸충의 중장갑이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화염 기갑병이었으면 나쁘지 않은 피해를 줬을 것 같은데 화염차만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었죠. 바퀴 비율 또한 나쁘지 않았고요. 생각해보면 오케이. 그럼 실제로 아까 전에 본 거를 감안했을 때 제가 적으로서 보여드리지 않은 공호의 유산 클로즈 베타 현재 버전만의 특수한 능력이나 기능은 변화한 부분은 이제 없네요. 예, 군단 숙주가 잠복했을 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의문인데 지난번에 한 마리 뽑았던 거 이동하라고 우연치 않게 입력이 됐을 텐데 이동 안 했던 것 같은데 후반전으로 지금 중반전 이상을 넘기는 경기가 없었는데 10분 이내로 다 거의 군단 숙주를 뽑을 수 있는 후반전 경기가 한번 걸렸으면 좋겠네요. 한슬님께서 타락귀 스킬 확인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첫 번째 경기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초록색 쭉쭉쭉쭉 액체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어요. 스킬 자체가 무한정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저그가 이제는 공성 능력이 그러니까 타락기가 아니라 괴멸충도 그렇고 타락기의 그 능력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고정되어 있는 이동할 수 없는 유닛과 건물들에 대해서 이제는 저그가 그러니까 쉽게 병종을 얘기하자면 제대로 된 폭격 유닛들이 생겨났어요. 네. 아, 이 맵 크기 감안하면 이것도 이제 1차 확장 먼저 가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이득이 아닐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내기가 일단 후반전을 한번 노려보고 싶으니까 일꾼 다 뽑으라고 170에서 나오고 타이밍 맞을 것 같아요. 상대방 무슨 종족? 저그. 오케이 저그 대 저그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지금? 지난번 저그 대 저그 아니 처음은 아니겠다만 제대로 저그 대 저그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 그냥 저글링 공격 와가지고 끝냈었나? 끝나버렸죠 제가. 그런 경기는 있었지만 그리고 상대방 적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생산 말고 연못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예 상대방이 지금 확장 안 가고 연못 만들었으면 저희 끝날 수가 있어요 지금. 으아 큰일 나죠. 일단 저의 대군주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나 빨리 알아야 되겠고 대각선 이동할 필요도 없고요. 시프트 4 상대방이 적인 거를 처음에 몰랐던 게 조금 실패네요. 다음번에 대군주다 이젠. 대군주. 연못이 많이 늦었어요 지금.
오케이, 다행이다. 저글링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방금. 오케이. 저그 대 저그. 예, 저글링으로는 제가 이득을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초반, 바로 후반, 중반전 바퀴로 가고 시간이 가는 후반전까지 가는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제는 그, 예, 딴 것들을 뽑기 시작하죠. 공중이 병력 쪽으로도. 그러니까 여왕이 이제 슬슬 튀어나올 타이밍인 것 같은데. 확장을 갖다라, 오케이. 확장 가셨고요. 다행이다. 그러면 예,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바퀴 테크로 가고, 바퀴로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어느 쪽으로 제가 들어가게 될지 모르지만, 나이스. 상대방 지금 대군주 잡을 수 있겠다. 아, 잠시만. 넙. 아, 신경 쓰셨네. 지금 신경 쓰고 계신 건데, 이쪽으로 뽑으라 하고, 아, 넙. 내 여왕, 어떻게 하니,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일단, 어? 저글링 그냥 과감하게 뽑으셨네.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어, 이거 잡히겠는데? Come on! Damn. 이러면 이득이 아니죠. 일단, 지금 상대방 저글링 이동해 오고 있다는 걸 제가 못 봤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다행히도 에너지는 다 썼기 때문에, Nope, 안 썼네, 위쪽에 있는 건. 에너지가 아니라 투입을 안 했네요. 대군주도 못 잡았고 아쉬워요, 아쉬워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아니다. 이쪽에 그냥 방어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게 낫겠다. 올라가고, 어? 오케이. 나쁘지 않죠, 맞아. 여왕이 많으면은, 그쵸. 저그 대 저그 상대할 때 여왕이 많으면 나쁘지 않아요? 뭐, 저그 대 저그일 필요도 없죠. 다른 종족 상대할 때도 그렇고, 여왕이 많으면 나쁘지 않지. 여왕을 많이 쓰는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맨날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저그 대 저그전에서 점막 살포가 얼마나 유용한가는 많이 의심을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오케이, 지금 저글링으로 더 들어오시네요. 이쪽에서 바퀴 나올 타임이고, 맹독충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약간, 그런데 지금 입구 앞까지만 제가 점막 살포할 거예요. 적이 앞에 대기하고 있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죠. 저 기지까지 올라가게 하는 건 공격받을 수 있는 타이밍도 늘리는 거라서 나이스 타이밍. 맹독충 업그레이드 했으면 뭔가 더 큰일이 일어날 수 있을, 그리고 상대방 지금 저글링으로 어떻게 끝내기를 하시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저에겐 지금 너무나도 좋은, 근데 괴물충 업그레이드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괴물충 업그레이드는 지금 좋지 않죠. 중장갑에서 내려가는 건 이동속도 얼른 올리고, 노, 번식자리 안 끝났구나. 근데 상대방 저글링 숫자 보면은, 예, 여기 안쪽에도 최소한 가시촉소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너 여기 있었다간 기지 막 때리면서 부셔버리려고 하겠지? 와우, 그냥 끝. 오케이. 나이스. 와우, 노노노, 나이스가 아니에요. 저보다 지금 병력이 더 많아요. 기지 두 개로 끝내시기를 원했군요. 몰랐어요, 지금. 느낌이 그렇지가 않았는데. 계속 도망치면서 저글링 숫자를 줄여나가려고 했어야 되는데. 빠지죠. 뒤로 빠지고 회복 일곱 티티 노. 다들 멀리 빠져있다 보니까 안 돼요. 티 오케이. 저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괴멸충 상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은지 전혀 모르겠고, 입구를 막기 위해서 일직선상으로 늘어서지 말지. 아쉽게도 실패. 제가 가지고 있는 바퀴 그냥 내려놓고서 괴멸충 두세 마리만 만들었으면은, 네, 이건 조금 아쉬운 경기였어요. 경기 자체 진행이
뭐라 해야 될까? 서로가 묵을 내고 있다는 걸 알고서 바로 전환을 하는데 사기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얘에서는 실제로는 아닌데 얘에서는 서로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건데 바로 묵을 내고서 바로 전환을 하는데 제 손가락 펴지는 속도가 못 따라갔다. 뭐 어느 이 정도로 다른 건 다 똑같았는데 선택이 잘못이 있어서 선택이 방금 같은 상대를 만났을 때 저렇게 간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제가 빠르게 그냥 연못 만들어서 3분 내로 게임을 끝내보려고 하거나 그건 이제 유효한 전략이죠. 저런 경우에는 아니면은 예 바퀴 말고는 딴 게 없죠. 저글링 엄청 많이 만들어봤자 저거 상대방 바퀴 들어오는 숫자 봤을 때 예 제가 맹독충으로까지 가가지고 한 10마리 5마리 제대로 정중앙에서 터트린다와 같이 애들 다 피해를 주거나 10마리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을 거였으면은 히달리스크 업그레이드는 저 시간대에 절대로 맞출 수가 없고 뮤탈리스크는 괴멸충 숫자를 감안하면은 나쁘진 않았겠지만 무슨 종족이죠? 무작위 이렇게 네, 살아남는 거는 무리가 없었지만은 바퀴를 죽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저글링 숫자 또한 제가 뽑을 수 있는 뮤탈리스크 숫자로는 또 막기가 부족했을 거고 건물 다 터지겠죠 그 사이에. 최종적으로 예 바퀴 오는 저그는 바퀴로 막는다 말고는 제 눈에는 어떤 정상적인 방어 실력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네요. 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저글링으로 뭔가 한 건을 해보려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도 되겠다. 넙, 미리 만들면 안 되었네. 좀 기다리죠 뭐. 뚜루루. 그리고 오늘 지금 벌써 짧게 이루어지는 경기가 지난번과 진짜 180도로 반대로 돌아가면서 짧게 많은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다섯 번째 경기인가 일텐데 적어도 네 번째 제대로 기억이 안 나고 있지만 그런 만큼이나 연목 그런 만큼이나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보자. 네, 시간대는 비슷하겠네요. 한 시간 정도. 시간대는 적절하겠다. 마지막 경기겠고요. 역시 맵을 감안하면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는 이상 바퀴로 일단 견제를 하고 오케이 저그군요. 맵이 좀 크니까 저글링 견제에 대해서는 좀 더 느긋할 거고 대군주 너 대군주 아니었어? 땡 안 뽑고 있다는 타이밍 맞을라나?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 아니니까 너는 여기가 1차 확장 그러면은 20대가 좋은 데가 없나? 예 대군주 이용하기가 진짜 어려운 맵이군요 이거. 자 여왕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확장만 확인해보고 저글링 혹시 모르니까 4마리 정도 뽑고 1차 확장 먼저 가셨네요. 다행히도 지금 이미 저글링 막 10마리가 들어오려고 하면 머리 굉장히 아픈데 일단 제 4마리 갖고 방어망을 한 번쯤은 건드려 보려고 하겠고 아 이미 바퀴 뽑았어야지. 하나 점막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는 점막으로 가고 똑같이 두마 예 견제를 보내셨는데 다행히도 이번엔 막았고 이러면은 이제 가시축 여왕 하나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숫자라서 걱정은 없으실 텐데 상대방이 오케이 얼른 변신하고 우린 정보전을 원해요. 그래서 내 말이 보낸 거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고 나이스 이거 죽을 줄 알았는데 가스 하나? 이거 저그 플레이인데요? 오케이 지금 빨리 대군주 오케이 바퀴 저그 플레이에요. 가스 하나만 지금 만들 이유가 없죠.
이제 저글링 발업 한 다음에 한 막 20, 30마리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고 봐야 되겠고, 예, 지금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저거 미리 본 게. 이제 올 때쯤에는 제가 이미 그 바퀴 4마리 있을 거고, 쌓이는 걸 막, 최소한 제 경제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예, 저는 계속 바퀴 늘리면 되죠. 여왕도 하나쯤 더 뽑아두자. 미네랄 이렇게 많으면은. 좋아. 바퀴 업그레이드. 노! 가스! 나, 멍청한. 하나만 활성화시켰군요. 넌 반환은 해줘. 버리는 미네랄 없게. 제가 바퀴 뽑은 거 알고 있죠? 제가 기지를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들어오시기가 좀 애매해지셨을 거예요. 맹독충 업그레이드를 지금 아예 가버리시지. 다음에는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정찰. 너 감시군주 업그레이드. 일꾼 더 추가. 이제 이동 속도 향상. 오케이. 아, 바퀴로, 예, 상대방 이제 바퀴로 갈 수밖에 없죠. 제가 바퀴를 간 이상. 초반에 이미 저글링으로 뭔가 하시려고 했다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초반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고, 이걸 계속 끌고 가려면 바퀴 숫자를 제가 밀려나가면 안 되는데, 대군주 두 개 추가하고 그냥 확장 하나 해버리자. 사실 지금이야말로 이걸로 상대방 지금 속도 엄청 느릴 때 대군주 하나 그냥 잡아버릴 수 있지 않나 내가? 어, 제발. 노. 우, 다행이다. 그냥 공격하셨으면 죽었을 텐데. 오케이, 이걸로 잡자. 오케이, 제 저글링 하나 있던 거 어떻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려니 하시고, 일꾼 이제 생성. 대군주 점막 업그레이드. 예스, 괴물추. 오케이, 좋아요. 시프트사 웨이포인트 찍고. 근데 예, 바퀴 뼈대가 없죠. 뼈대가 너무 없어요 지금. 가만. 오케이, 이동 속도 향상 됐겠다.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이거 좋죠. 저거 움직임 그냥 신경 쓰실 거라면은. 오케이, 제 감시군주가 하나 있는데. 대군주 진짜. 오케이, 예, 노출되어 있는 여왕 하나 잡고. 워워워워. 좋아, 싸우자. 예, 지금 바퀴 전쟁이군요. 바퀴 전쟁. 업그레이드 한 사람이 유리할 것 같은데. 얍. 괴멸충 강제 공격하고 있을 사이에 제가 이미 더 앞서가고 있던 생산력 다행히도 이기고 있고, 또 이동을 하셔야 되고 막기도 하셨고. 고고고고고고. 녹. 아, 생산력 지금 제가 밀리고 있나요? 다시. 이거 지금 제가 전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네. 그리고 애벌레들. 예, 지금 서로 엄청 빈곤하게 플레이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피해만 준다면 지금 3차 확장 어떻게 없애. 넙! 댐! 과감하게 욕심 부리지 말 것. 아, 여기 명. 넙! 어택 명령 내렸어요. 바보같이. 댐! 오케이, 지금 저는 이 틈에 히달리스크 업그레이드 쪽으로 가자. 아, 잠복 이동 그거 해놨으면. 아, 근데 상대방도 감시군주 뽑긴 뽑아놨어 이미. 그걸 예상하고 있거나 최소한 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고, 제가 지금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고고고고. 여왕 잡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죠. 업그레이드 1-1 하셨구나. 오, 오케이. 이걸로 제가 그냥 경제적으로 어떻게든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벌고 히달리스크 뜨길 기다려야 돼요. 와, 여기 일꾼 없는 거 봐라. 히드라이스크 했고, 가시지옥. 상대방 바퀴 저렇게 많이 만든다면.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숨고 들어가자. 제가 공격자의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할까, 공격자 입장 되는 거.
예. 여전히 저쪽 지상 업그레이드 쪽으로 신경 쓰고 계신 게 보이고. 바퀴 이렇게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신경 안 쓰시고 저 지금 있는 돈 다 대군주 또 부족했네. 있는 돈 다 써가지고 히델리스크 뽑으면은 히델리스크 한 10마리 정도만 추가된다면 당연히 감시군주 뭐 이용하고 계시지 않고 물론 이제 3차 확장에 뭔가 하실 수도 있죠. 지금 이럴 거라 예상을 이미 하시고서 그건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업그레이드 좀 신경 쓰죠. 오케이 저쪽이 괴물충 더 뽑으셨네요. 이러면 안 되지. 오케이 당연히 저도 괴물충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돈 이거에 그냥 할 동안 히달리스가 훨씬 낫지. 너 빠지고 당연히 일꾼 안 부수려고 하시네요. 수리 워워워워 덥 아깝네요. 저거 대 저거 괴멸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컨트롤 서로 마법 막 부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확장 하나 더 4차 확장 그냥 가셨네 과감하게. 오케이 저도 일단 4차 확장 가고 히달리스크가 저에게 이제 추가된 이상 가시지역 또한 이제 얼른 추가를 하고 감시군주 있지? 감시군주 이동속도 향상해야 되겠다. 너무 느려. 여왕 일단 뽑으라 하고 일꾼 추가 쉬프트 4 빠지자. 오케이, 괴물충이 지금 서로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우와, 피해를 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nope, 제가 지고 있다. 땡. 예, 괴물충 쓰시는 능력이 저보다 지금 한 100% 효율상 따지자면 훨씬 좋았어요. 초반에 딱 제가 쓸 때 가만히 있는 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이동을 한다면은 피해가 입혀지는 상황으로 가게 만들고서 완전 그냥 붙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이제 전개하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와우, 예, 지금 들어오시는 거 어떻게 정보까지 파악을 하시고서 빠지자. 괴멸충의 저 지상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기엔 히달리스의 공격이 굉장히 형편없는 걸지도.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 저의 장점이 아니고 제가 이 게임을 즐겨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다양한 유닛들을 시도하는 걸로 의미를 두죠. 지난번에 제가 가시족 아직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을 때렸는데 상대방의 이제 병력 컨트롤에 신경 쓰는 정도 그 빠른 순발력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제가 가시지옥 걸려들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박아보자. 컨트롤 E. 일단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후반전으로 가는 경기가 되어버렸군요. 그리고 나 1-1업은 해놨죠. 그 바보같이 그것도 아니었으면. 오 그냥 과감하게 What? 지금 승리를 할 거라고 확신하실 만큼 돈이 엄청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와우 가시족이 왜 맨날 역전의 수를 던져주죠. 이분 아까 감시군주 저기 있는 걸 보고서 알고 계실 테니까 들어오지 않을 거고 저분은 이제 왼쪽으로 확장 막 갈 거고 이제 후반전 중반전 갈 거면서 제가 이제 타락기 플러스 군단 숙주 플러스 무리군주 이런 거 뽑아보자 생각했는데 사실 아니다 저그 대 저그전이니까 괴멸충의 공격 능력 자체를 이용해서 저거 충분히 잡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저는 이제 컨트롤이 부족하니까 튀어나와가지고 도망치는 거 신경 쓸 수가 없었을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경기 재미없어졌다 해서 그냥 나가야지 해서 병력을 그냥 죽이게 만드셨거나 예 지금 전체적인 실력을 보시면은 저거를 뭐 둘 다 어느 쪽이든 일 수도 있죠.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재미없어져서 이거 해봤자 내가 얻을 거 없다 해서 그냥 나가버리신 거고
아니면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땐 실력상 알고서는 절대로 예, 저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으니까 뭐 처음 하시는 분도 알고서는 자기 병력이 죽을 곳으로 갈 일은 없죠. 적 병력이 있는 곳으로 그냥 이동할 일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서 들어가 버렸어요. 가시 군주가 가시 지옥이 저의 승리를 매번 보장해주는 예, 비밀 패군요. 다들 저거를 신경 못 써주시다 보니까 제가 병력 상대방 기지 앞에 놔두고서 경제 좀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맨날 둘러싸여가지고 죽어버리는 상대방이 제 병력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걸 보고서 둘러싸가지고 죽여버리는 상황이 저의 패라면은 저의 가시지옥이 상대방에게 똑같이 어차 하는 사이에 어차 하는 사이에 제가 승리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패인가 보군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도 이런 면에선 제일 잘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평소보단 잘했다고.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해서 스타크래프트2 공호의 유산 플레이하는 거는 끝이 나게 될 거고요. 어떤 얘기들을 이경님께서 질문을 일단 해주신 거 답변 드리면은 Brothers Ending 그러니까 뭐지? Brothers, A Tale of Two Sons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눈길 깨운 보기에서 플레이했던 그거를 플레이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셨네요. 그 게임은 이제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롭고 직접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것이 영상 보셨으면은 그 왼쪽 아날로그 스틱과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러로 플레이했을 때 아주 독특한 경험을 게임 플레이 방식이자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게임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직접 플레이를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 계신 만큼이나 그리고 제가 이제는 제가 지금 플레이할 게임이 하나도 없었다면은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방금 언급했던 직접 플레이를 하시기를 제가 원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들어가는 거를 막는 게 없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 수많은 게임들을 감안한다면은 예, 브라더스 게임을 다시 플레이하러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널널해지면은 그것이 1년 후라도 1년 후가 된다 하더라도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아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플레이해 보시기를 권장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한스님께서 울트라리스크 활용을 해봤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예, 지금까지 울트라리스크를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아쉽게도 달라진 점이 없는 걸로 지금 처음에 봤었던 도움말을 통해서 나왔었지만은 예, 울트라리스크를 사용해보고 싶네요. 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플레이를 이어갈 거니까 기회가 난다면 들어가면 좋겠고요. 서진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우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1시간 첫 번째 게임 충분히 플레이를 했으니까요.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고서 두 번째 작품 스타 룰러 2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지금부터 5분간 휴식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면 풀토를 하셨는지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제 테란, 저그, 프로토스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그 유닛들 이번 공의 유산에 새롭게 추가된 거 변형된 거 살펴본 정도를 감안하면은 한 두세 편 정도의 영상만 더 녹화, 방송 내보내면은 두 편이 길어봤자 두 편 저그 더 하고서 이제 프로토스로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시기는 뭐 그때 가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방송에서 이제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그러면 예, 쉬는 시간 가지고서 이어가겠습니다.